전남 고흥군 외나루도 나루도 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새벽 3시. 이제 이스크라호 고출항을 합니다. 목적지는 삼부도 해상입니다. 오늘은 빅게임을 즐기는 일진학시 마니아들과 함께 삼부도 해상으로 부실히 사냥을 나갑니다. 예, 낚싯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출조객들 부지런히 지금 채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이 시간대에 이제 낚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채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미끼를 달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원줄 지금 몇 호입니까? 원줄 18호. 18호. 목줄은 18호. 바늘은 몇 호 아까 세팅되어 있던 거예요? 15호. 15호. 네. 그리고 릴은? 스텔라 3만버. 예, 3만버. 네. 낚싯대는? 낚싯대는 저번에 예. 썼던 거. 예. 알바트로스 VIP인데 아직 출시된, 아직 안 된 건데. 아, 출시 직전에 예. 아직 프로토타입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번에 좀 써보고. 예. 약간 좀 미입하면 좀 보강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여서도 해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예, NS에서 좀 미중인 그 프로토타입에서 다시 또 보강이 된 네, 거네요. 보강 좀 돼서 예, 예, 프로토타입 B타입입니다, 지금. 예. 오, 많이 내려갑니다. 찜매듭을 해놓습니다. 수심 체크용 봉돌을 바늘에 달아서요. 수심을 체크했고 그 수심에 맞게 원줄에 찜해둡을 단단하게 결속을 시켜 놓습니다. 보통 한 마리 깨죠, 미끼는? 한 마리요. 네. 자, 원형 그대로. 예, 꼬리만 잘라내고요. 원형 그대로 발밑에 가볍게 캐스팅을 하고요. 미채비가 좀 원활하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원줄을, 여유줄을 풀어줍니다. 지금 어시지 같은 경우는 3-0, 예, 3-0 구멍지인데요. 목줄이 가진 침력, 바늘이 가진 침력, 그리고 미끼 침력까지 더해졌어요. 원래 3-0 갖고 있던 침력, 진강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예, 낚시를 시작하고요. 예, 채 한 30분 정도 지났나? 첫 고기 나왔는데요. 야, 일단 초반에는 힘을 제대로 씁니다. 자,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지금 첫 고기 예 걸어가지고 힘겨루기 하는 사이에요. 또 뒤에서도 입질이 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아, 예, 우리 광양 낚시 갤러리 오성록 실장님은 일단 예, 일단 라인 브레이크 되고요. 야, 뭐야 맞다 뭐야 맞다 이거 진짜 안 서 안 서. 자, 이제 달리다가 조금 지쳤는지 예, 일단 멈췄습니다. 지금 거의 한 네다섯 번을 진짜 막 괴력으로 차고 나갔는데요. 힘 빠져갑니다, 지금 우리. 자, 파이팅 벨트까지 지금 단단히 예, 착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비, 채비 다 튼튼하게 꾸렸고요. 힘 겨루기 시작한 지 2분이 넘어갑니다. 오, 또 힘을 씁니다. 또 힘을 쓰. 와! 이야, 와, 춥습니다. 짠. 아이고, 두 번에 지금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예, 부실이 대물 부실이로 예상이 되는 예,
고기를 걸었는데, 예. 두 분 다 지금 일단 랜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무섭다, 야. 이번 출전 네 번째, 예. 부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힘겨루기 과정에서, 예. 바늘이 부러지고요. 라인이 터져버렸는데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과연, 예.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맛에, 예. 대물낚시 하는 겁니다. 되는데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안 나가는데 아예. 아이고. 자, 입질 받기보다 랜딩 시키기가 더 어려운 낚시 장르가 바로 이맘때 삼부도권 부실이 선상 찌낚시입니다. 야, 먹었다 먹어. 먹었어 이거. 천천히 천천히. 보자. 와, 야, 이제 어신치 올라왔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보자. 우후.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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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 예. 오늘 출조 첫 조각 이제 수면에 떠오릅니다. 오, 씨알이 괜찮습니다. 예, 랜딩 이제 낚싯배 위로 끄집 올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짧게 납니다. 자, 아이고. 예. 오. 와, 자. 아이고. 잠시만요. 자 없어? 그래. 이거 좀 한 마리 잡아라. 빵이 빵이 와. 자 없어 자. 빵이 씨야. 방어 빵이다. 방어 빵. 우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오늘 첫 조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예, 첫 캐스팅에 입질을 받았지만 아쉽게 목줄이 터져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광양 낚시 갤러리 오성록 실장님, 두 번째 입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입질을 했던, 예, 부실이겠죠. 부실이 못지않게 힘을 쓰는데요. 두 번 실수하지 않겠다며 채비 정비 완벽하게 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승록 실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NS에서 마지막 당금질 중인 대물 부실이 낚시 전용대 알바트로스 VIP 거대 프로토타입 보강 제품입니다. 자, 힘겨루기 시간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고기가 빈다! 아따, 좋다. 우와. 우와. 이야. 작은 시알이 없습니다. 이게, 와, 돌체. 놓고. 아, 놓고. 와, 돌체 지금. 와, 예. 광양 낚시 갤러리 오승록 실장님 승리했습니다. 와, 빵. 부실입니다. 삼부도 늦보 부실이. 우리 오승록 실장님도 기진맥진. 삼부도 대부실이도
기진맥진 축하드립니다. 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흘러갔나요, 채비가 대충? 60, 70m 정도 간 것 같아요. 70m? 예. 중간 채비 바꾸셨죠? 예. 왜 바꾸신 거예요? 약간 저로가 약간 좀 빨라져서. 예. 좀 속도를 좀 높여서, 신강 속도를. 예. 예. 두 번째 바꾸신 게 G2. 아, 축하드립니다. 한번 고기 한번. 자, 이제 그냥 들기 너무 어렵고요. 와우, 우와. 이 맛에, 예, 대물 부실이 낚시하는 겁니다. 저, 또 크리를 토해내네요. 광양 낚시 갤러리 오승록 실장님, 이번 출조 세 번째 입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입질은 힘겨루기 과정에서요, 목줄이 터져버렸고요. 두 번째, 아주 씨알 좋은 부시리를 걸어냈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힘겨루기 들어가는데요. 이 앞서 낚은 부시리 때는 진짜 막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썼는데,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 이 씨알이 조금 어떻습니까? 아, 큽니까? 와. 역시 이 대물을 상대해본 이 경험이 아주 풍부한, 예, 전문 낚시인답게요. 파이팅 벨트에 낚싯대 딱 거치시키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요, 일단 초반에는 좀 바닥에 띄우기 위해서 힘과 힘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 먼바다 방향으로 나가네요. 잘 갖고 가요. 네, 자, 자리를 교체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자, 자리를 또 한번 바꿔볼까요? 살짝 바꾸는 과정에서, 예, 자리를, 자리 교체 성공했습니다. 이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 야, 더블 플레이. 자, 스피닝 장비와 전동릴 장비, 예, 하네 지금. 우와, 그림 멋집니다. 오, 예. 자, 선수 교체까지 했습니다. 에이! 선수 교체하자마자 지금. 자, 전동릴 장비 일단 벗겨졌는데, 바늘이 벗겨질 수도 있고 지금 라인 목줄이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양 낚시 갤러리 오승록 실장님은 계속 힘겨루기를 이어갑니다. 바늘 빼버렸잖아. 바늘이 뻗어졌고. 야, 앞서 낚은 부시리보다 지금 힘겨루기 시간이 더, 예, 더 깁니다, 지금. 초반에 아주 우리 오승록 실장이 공격적으로 힘겨루기를 해서, 씨알이 막 고만고만한가 했더니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낚싯대 좋네. 예. 자, 낚싯대 좋네. 예. 낚싯대 좋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아직 출시 전인 제품입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주식회사 NS 알바트로스 VIP 거대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예, 3부도 대부시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힘 받을 거다,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우와! 우와!
이거는 진짜 길이 엄청 빠르겠습니다. 와. 이야, 진짜 이 완전 방어 사이즈다. 방어 진짜 사이즈. 저만한 게 올라왔습니다. 저만한 게. 와. 한때 이 돌돔 전문 낚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우리 오성록 실장님이 어느새 부실이 대물 사냥꾼이 됐습니다. 이야. 우와. 오, 오 마이 갓, 뭐예요? 잡으려고 하면 어때? 우와, 뭐지? 잠시만요. 우와, 저렇게 큰, 진짜, 와, 고기를. 숭어입니다, 숭어. 와, 숭어를 통째로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반쯤 소화된 숭어를 토해냈습니다, 숭어를. 그리고 커리를 거의, 예, 한 덩어리 통째로 상, 그만큼의 양을, 와. 못 들어, 못 들어. 지금 저 고기를 배타는 거예요? 예, 숭어입니다, 숭어. 숭어를 그 통째로 먹어버리네. 와.